2022, 2023 휴온스 PBA 챔피언십 주시윤 선수와 박광열 선수의 16강전 맞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주시윤 선수가 가져갔고요. 아, 반등을 노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박광열 선수가 두 번째 세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시윤 선수와 박광열 선수의 2세트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1세트 초반부터 좋은 공들을 많이 성공시켰던 박광열 선수인데 네. 자, 뭐 어려운 난구 공들을 좀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니까 컨디션이 썩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거 코너를 너무 받돌면 짧을 수 있죠. 네. 추구 공략 실패하는 박광열입니다. 직접 봤을 텐데 약간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세트 아쉬운 조금, 출발 네. 박광열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실수가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여기서 네. 네, 끄덕이면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박광열 선수고요. 자, 지금 고민이 되는 공이 좀 섰어요. 두 번째 세트 주시윤 선수의 첫 번째 이닝. 자, 이 공을 옆돌리기로 예, 옆돌리기 맞춰냅니다. 그쵸? 아, 참 가져가는 주시윤입니다. 자, 저 공을 기울기가 있는데 얇은 두께로 득점을 해내네요. 간신히 득점이 됐죠? 예. 네. 빨간 공도 얇게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이 노란 공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공도 만만치 않아요. 비껴치기로 많이 눌러서 가느냐. 얇은 두께로 먼저 내공을 내보냅니다. 아, 네. 또 하나의 득점 보여주는 주시윤입니다. 두 번째 세트도 순항하기 시작하는 주시윤 선수인데요. 네. 2대0. 오늘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두 공의 득점 모습을 보면 쉽지 않은 공들을 다 지금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얇아요. 아, 네. 짧게 진행이 되는군요. 하지만 두 점 기록하는 주시윤입니다. 스코어 2대0. 지금도 이제 공을 너무 아꼈던 거죠. 자, 약한 힘으로 일목조까지 좀 붙어있다 보니까 내 공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조금 더 두께를 쓰면서 좀 강한 힘으로 치는 게 득점을 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옆돌리기인데요. 이것도 뭡니까? 빠져요. 네. 이것도 빠집니다. 자, 지금 살짝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박광열 선수의 공격 그렇습니다. 패턴인데요. 자, 1, 2이닝이 전부 다 어렵지 않은 공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이 공은 진짜 빠지기가 힘든 공인데 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빠질 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 공이 빠집니다.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뒤돌리기. 다음 공이 또 좋단 말이죠. 그렇네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도 같이 실수해주네요. 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박광열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에요. 예. 지금 공이 1점짜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서 부드럽게 뒤돌리기 시도했었던 네. 주시윤 선수였는데 길게 봤던 건 아니고 직접 봤어요. 예. 직접 봤어. 자, 한번 포지션 플레이를 노려봤는데 두 번째 이닝 양 선수 모두 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공타 되돌리기로 가죠. 뱅크샷. 2세트 첫 득점이 필요한 박광열입니다. 살짝 주고 네. 아. 많이 들어갔어요. 두껍습니다. 두껍게 맞으면서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자, 지금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는 박광열 선수고요. 이제 세 번째 이닝 준비하고 있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도 있지만 지금 주시윤 선수가 바라보는 방향은 노란 공 비껴치기를 보고 있어요. 키스를 피하지 있었는데요. 못했는데요. 네. 예. 자리가 옆으로 좀 밀리면서
빗겨치기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속 공타로 물러나는 주시은 선수입니다. 노란 공이 단쿠션 맞고 그대로 바로 진행하면서 수사 올라갔죠. 예. 네. 저런 대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수들이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바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이제 두께 변형을 좀 시켜주었어야 되는데. 자, 옆 돌리기. 큐를 살짝 들었. 이것도 키스인데요. 그래도 오늘 예. 박강현 선수 잘 안 풀리네요. 네. 사인이 연속 공타입니다. 빠지고 나서 또 주진 선수에게 또 좋은 공이 또 가고 있어요. 빨간 공이 장쿠션 쪽에 좀 붙어 있었고 내공도 좀 어려운 위치였었기 때문에 키를 좀 들어서 옆 돌리기. 하지만 스코어보드는 변동 없이 2대0입니다. 뱅크샷 조준하는 주시윤. 자, 저번 쪽 각도로 갑니다. 원투 쓰리 천천히. 맞지 않습니다. 이게 빠지고 나면 선수들이 이제 어떤 후회가 드냐면 그냥 그쪽으로 돌릴 걸. 예. 이런 후회가 또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저거를 큰 쪽으로 안 돌리고 이제 좁은 각도 쪽으로 돌리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큰 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좁은 각도로 돌렸을 때는 공 세 개를 전부 다 시야 앞에다 놓고 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이미지 라인이 세 개가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징과 같은 공을 칠 때는 공 두 개가 크게 돌릴 때는 어느 정도 뒤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미 설계했던 그 라인만 보고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 세 개를 다 보면서 네. 동시에 보면서 라인까지도 보면서 시도를 했을 때 훨씬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주시은 선수의 판단은 그런 거였었죠. 자, 그리고 박광렬 선수가 뱅크샷 네. 시도했었고 오늘 좋은 공들을 지금 2세트에는 실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자, 주시은도 뱅크샷 출발. 자, 빨간 공부터 좋습니다. 성공시킵니다. 공타 흐름이었었는데 침묵을 역시나 뱅크샷으로 끊어내고 있는 주시윤입니다. 이번 16강전에서 뱅크샷 4개째 기록하고 있는 주시윤 선수고요. 옆 돌리기 짧게 봅니다. 코너 쪽 타고 내려옵니다. 너무 짧은가요? 그런데요. 네, 옆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뱅크샷 하나 따놓고 돌아가는 주시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옆돌리기 짧은 코스를 노려봤던 주시윤 선수였고요. 생각보다 더 짧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첫 점이 필요한 박광열. 여섯 번째 이닝. 이 공이 횡단이 되면서 하얀 공이 이제 키스가 날 수 있는데. 네. 일단 키스를 다시 막아줬죠. 자, 그리고 네. 좋습니다. 득점. 두 번째 세트 첫 득점 신고하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이제 크게 돌릴 때는 저 부분을 항상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일목적구가 횡단을 하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키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거든요. 예. 자, 뱅크샷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네. 뱅크샷 성공. 단숨에 3개 포인트 챙기고 있는 박광열. 스코어는 4대3 한 점차. 공이 계속 모여있는 그런 형태죠. 힘있게 다시 돌아오면서 뱅크샷 득점. 이번에도 뱅크샷 조준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아예 아래쪽까지 포쿠션으로 봤군요. 이 공은 짧습니다. 네. 네.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빨간 공 맞고 철 쿠션 맞고 앞쪽으로 흘러갔던 박광열 선수의 뱅크샷. 비껴치기를 살짝 끌어주죠. 그러네요. 끈다는 표현보다는 좀 눌러서 쳤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비껴치기 마지막 회전이 네. 좀 짧았군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지만 중단 정도의 장점으로 그냥 던져놓는 그런 형태의 공이었어요. 단장간 장 그대로 흘러나갔던 주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고 있는 박광열 선수들 돌아옵니다. 완뱅크 넣어치기로 갔죠. 네. 역전 성공하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뱅크샷 성공. 뒤쪽 공간이 굉장히 적었는데요. 예. 첫 번째 세트 때는 사실 내내 끌려갔었던 박광열 선수인데 이번 16강전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코너 타고 네. 올라오면서 득점. 대공도 이제 쿠션에 좀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앞돌리기를 선택을 한 거죠. 뱅크샷 성공 이후에 또 한 점 쌓아가고 있는 박광열. 뒤돌리기 포쿠션으로 옵니다. 뒤돌리기 단쿠션 마고 포쿠션 네 득점. 자, 처음으로 지금 4점이 나왔어요. 예. 첫 번째 세트 때는 하이런 3점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주신 선수는 첫 번째 세트 하이런 6점 계속 열려 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비껴치기 짧게 득점. 5점. 5점째 기록하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이렇게 좀 찾아오면서 그리고 만들어가면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좀 큐를 풀고 좀 어깨를 풀 그런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리버샌드 컨디션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공도 좋은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전. 마지막에 리버스 핸드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던 박광열 선수입니다. 박광열 선수가 이제 19, 20 첫 시즌에는 드림 투어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년 차에는 바로 일부 투어로 이제 올라왔는데 직접 봤어야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아래쪽 5까지 보는 경우가 생기면 일목적구의 컨트롤에 따라서 일목적구 쪽으로의 키스가 많이 발생하는 곡이에요. 네. 자, 일단 6점 기록하고 돌아가는 박광열 선수고요. 이번에 주신 선수가 5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이죠. 예. 자, 어떤 공을 선택을 할까요? 저도 답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죠. 자, 이 난구를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빨간 공 선택하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자, 이거를 강하게 리버스로 가나요? 아, 바로 잃었어요. 미는군요. 하지만 이 회전 조절이 쉽지 않아요. 워낙 70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선수도 저렇게 좀 당황스러운데, 저렇게 어려운 공,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공은 사실 타임아웃을 쓰면 타임아웃이 좀 너무 아깝죠. 세트당 한 번밖에는 쓰지 못하는 타임아웃인데, 이제 어느 정도 함정이 존재하고 고민했을 때 맞출 수 있는 공이라고 판단이 들면 타임아웃은 아주 괜찮은데요. 지금과 같은 공은 약간 미스가 난것 같아요. 비껴치기? 넘치네요. 네. 그렇네요.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여전히 두 선수의 거리는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자, 더블 쿠션이죠. 노란 공 비껴치기를 이용합니다. 원, 투, 쓰리. 그리고 득점. 좋아요. 두 이닝 연속 공타의 흐름을 일단 끊어냈습니다. 일단 쿠션 맞고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점수는 9대 5. 첫 번째 세트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주진우 선수인데 두 번째 세트는 생각보다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대회전 시도. 약간 마이너스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사용했는데, 예. 마이너스가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일단 넉점 차의 간격으로 좁혀놨습니다. 대회전. 예. 침착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박광렬 선수인데요. 빨간 공 쪽은 쳐다보진 않는군요. 그렇네요. 네. 흰공 앞 선택합니다. 돌리기로 대회전 길게 세워서 한번 구사를 해보는데요. 돌리기 형식의 대회전. 좀 짧은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짧아집니다. 생각보다 이런 공은 생각보다 더 얇은 두께로 길게 쳐놔야 거의 근접하게 갑니다. 원투 또 쓰리 포를 돌면서 점점 자연 먹는 그런 자연 회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타격이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많이 짧아지는 현상들이 나와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크게 돌리는 볼인데요. 아예 길게 비껴치기 봤죠? 형식의 대회전. 너무 길게 났나요? 너무 길어요. 네. 그러네요. 길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회전을 살짝 이제 좀 조절을 하면서 임팩트를 했는데, 좀더 안쪽 지점이 아니라 생각했던 지점보다 좀 바깥쪽에 맞고 올라오면서 더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홉 번째 이닝은 양 선수 모두 다 공타로 지나갔습니다. 짧게 보죠. 뒤돌리기 짧은 코스. 네. 득점. 두 자릿수로 바꿔놓고 있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스코어 10대 5. 다시 간격을 5점 차로 만들어 놨는데요. 돌리기를 두꺼운 두께로. 네, 여기서 회전력 예, 회전 살아 좋습니다. 있어요. 네, 연속 득점.
처리가 아주 좋아요. 투 포인트. 끝까지 매 눈으로 지켜봤었던 박광렬 선수고요. 정확한 진행 방향 만들어내면서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강하게 네. 옆 돌리기 득점 성공. 자, 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 강하게 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한 힘으로 치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네. 확실한 1점을 노리고 치는 거죠. 저런 공들은 이제 포지션은 일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점 1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광렬 선수. 네. 12대 5의 스코어. 네, 비껴치기 이용해서 퍼쿠션인데요. 자, 이번에는 좀 두께가 얇아 보이긴 하는데 네, 좀 많이 짧았어요. 예, 그래서 짧아지는군요. 석점 기록하는 박광렬입니다. 스코어는 12대 5. 예, 많이 짧아졌네요. 네. 예. 지금 이제 두께를 조금 많이 쓰면 키스의 확률도 있고 해서 얇은 두께를 쓰면서 살짝 끌어줬어야 되는 공인데 끌림이 조금 덜 들어간 그런 상태죠. 다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주시훈입니다. 자, 완벽히 걸어쳤어요. 안쪽? 네, 좋습니다. 득점! 뱅크샷 성공시키는 주시훈입니다. 이번 16강전에서 뱅크샷 5개째 보여주고 있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살짝 기울기가 있었는데요. 내려옵니다. 정확합니다. 네. 옆 돌리기 득점. 석점 기록하는 주시훈. 이제 스코어보드는 12대 8로 바뀝니다. 뒤돌리기. 득점 가져갑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공이에요. 하단으로 끌어서 자, 뒤돌리기로 해결을 했고요. 예. 뒤돌리기 포쿠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옆돌리기 길게 보는 공이 보이죠. 차근차근 바짝 따라 붙기 시작하는 주신 선수인데요. 최대한 두꺼운 두께로 옆돌리기를 해놓으면 옆돌리기 거의 빠질 데가 없어요. 키스만 조심하면 되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옆돌리기 득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점 차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자, 12대 10. 옆돌리기가 좌우로 다 있고 뒤돌리기 아예 길게 치면 지금 좌측 코너에 상단 코너 쪽에 완투를 최대한 깊이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는 코스예요. 예. 코너 쪽 네, 깊이 넣었어요. 예. 그리고 뒤돌리기 득점. 이제 스코어는 12대 11 한 점 차. 노란 공이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갔네요. 광열 선수 턱 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빨간 공이 딱 투 포인트째 있거든요. 저게 이제 그러네요. 대회전을 치는 예. 각도예요. 대회전에서 코너로 가는 각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답이 딱 나와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인데요. 자, 내리고 움직임 좋습니다. 내려옵니다. 아, 멋진 공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동점 균형을 맞추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스코어 12대 12. 자,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렇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 딱 7점을 몰아치는 지금 주시훈 선수인데요. 예. 자, 이 공은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공이거든요.
정확한 득점. 숙제는 이번 공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공이에요. 자, 비껴치기. 그것도 만만치 않고. 자, 옆돌리기 가나요? 회전 들어갔죠? 얇은 두께로 회전만을 이용해서 한번, 분리가 크게 됐어요. 그렇네요. 네. 일단 동점을 만들어 놓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스코어 12-12. 코너 쪽 타이트하게 타고 나왔었는데 빨간 공 왼쪽으로 좀 넘쳐 흘렀습니다. 첫 번째 세트 때 하이런 6점이었었는데 두 번째 세트 하이런 7점 기록하는 주시훈. 다시 달아나야 하는 박광열 선수입니다. 길게 봤어요. 좋아요. 네. 아, 정확합니다. 좋은데요. 네. 득점. 다시 리드를 챙기는 박광열. 아, 웬만하면 흔들릴 텐데 전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면이 박광열 선수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예. 아주 높은 집중력을 아주 적시적소에 그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동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두 점 필요한 박광열인데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빨간 공을 앞돌리기를 길게 볼 수도 있고 저 같으면 네. 그냥 뱅크샷으로 빨간 공 그 틈으로 집어넣겠어요. 아래쪽 장쿠션을 먼저 쳐서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면 하얀 공 비껴치기도 있는데 그쪽은 아예 지금 보질 않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빨간 공으로 갑니다. 앞돌리기 선택합니다. 자, 짧은 짧아지나요? 네, 예.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한 점 기록하는 박광렬. 짧게 진행이 됐었고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주시훈 선수도 석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왼쪽 방향으로 뒤돌리기. 뒤돌리기. 네. 득점. 그리고 동점. 자, 두 공이 모이죠. 자. 아. 뱅크샷을 치기에는 있기는 있는데. 자, 주신 선수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네, 플러스를 이용한 뱅크샷이에요. 단장장으로 빨간 공 앞쪽에 떨궈서 빨간 공 맞고 노란 공 쪽으로 득점이 되는 모습 노리고 있습니다. 성공시키면 두 번째 세트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뱅크샷 출발. 깊은데요. 깊었어요. 저 사이를 네. 그대로 관통합니다. 한 점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13-13 동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저 사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기회는 박광열 선수에게 찾아옵니다. 대회전으로 가는데요. 아예 길게 보내야 되는 대회전이죠. 자, 완투 이후에 하얀 공 아래쪽으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대회전 짧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네요. 임팩트가 짧습니다. 들어갔어요. 처음에 좀 꺾이는 그런 각도 때문에 마지막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대회전 시도했었던 박광렬 선수였고요. 여전히 스코어는 13-13. 아, 만약에 흐름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세트까지 내주게 되면은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박광렬 선수인데요.
뒤돌리기 주시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안 맞습니다. 얇은 두께로 끌어서 뒤돌리기를 쳤는데 완투에서 키스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서 가까스로 피해서 들어가나 했습니다만 자 끌림이 좀 부족했죠. 키스가 빠졌고 이제 진행 방향 보면서 좀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쉽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안 들어가는군요. 다시 13대 13에서 출발하고 있는 두 선수의 16강전. 자, 옆돌리기로 가네요. 옆돌리기 이것도 넘치네요. 예.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득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예. 정말 간발의 차로 지나갔던 박근혜 선수의 지금 완벽이었습니다. 그 넣어치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려옵니다. 부족해요. 분리를 좀 덜 시켰어요. 네. 자 지금 빗겨치기도 조금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가 지금 조합이 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완벽한 넣어치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넣어치기 원뱅크 살리지 못했던 주시윤이고요. 다시 박광렬입니다. 14번째 이닝 뒤돌리기.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이번엔 진행이 짧았어요.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공에 대한 해결을 지금 너무 아쉬운 그런 2세트 후반부인데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번에는 주시윤 선수 뒤돌리기 길게 봅니다. 이번에는 들어가겠죠.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에요. 무난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다음 공이 문제인데요. 이제 어떻게 서주냐. 득점 그리고 세트 포인트 가져가는 주시윤입니다. 14대 13. 좋습니다. 네. 이 주시윤 선수의 득점 장면 이후에 고개를 딱 한 번 끄덕였었던 박광렬 선수인데요. 14대 13에서 길게 주시윤. 잘 돌렸고요. 길게 올라갑니다. 네,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네요. 득점 기록하는 주시윤 선수입니다. 자, 이번 세트는 조금 오래 가긴 했어요. 14이닝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자, 박강윤 선수 입장에서 보면 후반부에 좋은 찬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왔던 게 이 세트를 뺏긴 그런 패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분위기를 좀 다 잡아가고 있었던 박광렬 선수였었는데 두 번째 세트도 주시윤 선수가 15점을 먼저 찍었습니다. 15대 13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주시윤 선수가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